안녕하세요. 어떻게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너무 바쁘게 지내서 뭐라고 하루가 지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그래서 홀가분하게 좀 정리하고 맛있는 집밥을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집밥이야. 식당밥 아니야. 백선생님의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썸네일에 갈치조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치조림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갈치 에브리데이 프레쉬. 냉장고에서 조만간 죽을 위험에 처해 있었던 우리 친구가 있어요. 애호박을 전으로 먹으면 맛있겠다 싶어서 애호박 전을 하나 할 거고요. 디저트로는 생강차에 한국식 디저트 구운 호박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을 거예요. 호박을 예쁘게 익히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호박의 겉면에 키친타올을 감쌉니다. 이렇게 넣고 약간의 물을 넣어서 촉촉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넣고 한 5분 돌리면 돼요. 자, 우리 호박이가 익어가는 동안 우리는 오늘 따뜻한 집밥을 먹을 예정이라서 내 사랑 솥단지. 나 이 솥단지 너무 좋아. 밥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호박, 애호박 전부터 할게요. 그래서 애호박 전을 좀 해. 그 다음에 그걸 막 괜찮냐? 언니, 저는 얇게 부쳐야 돼요. 그래? 거기까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너무 두껍지 않나요? 봤어? 봤어? 그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말 시키지 마봐. 말 시키지 마요. 지금 되게. 아, 말 시키지 말라니까. 자, 지난번에 먹다 남은 깔끔하게 한 팩씩 부침가루. 부침가루를 묻힌 다음에 소금. 자, 애호박 좀 부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오늘 뭔가 왜 이래? 왜 이렇게 색깔도 예쁘게 됐고 잘 됐지? 짠! 예쁘게 익은 호박전을 샥! 짠! 예쁘겠죠? 자, 오늘 저녁 메뉴, 첫 번째 메뉴 준비됐고요. 계란이 남았잖아요. 할 수 없이 계란을 살짝 부쳐줘야 될 것 같아요. 쓱! 일단 느 안녕. 좋아, 바로 이거야. 갈치조림의 꽃은 뭘까요? 뭐야? 무. 평소 제가 원하는 무의 두께보다 약간 가늘게 썰 거예요. 세 조각 사선으로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빨간 고추와 파란 고추 동시에 썰어버릴게요. 집에 양파가 있어서 그냥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갈치조림을 일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로 한번. 일단 재를 씻는 동안 여기에다가 무를 넣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공간에 무가 들어갈 수 있게. 그거 밀키트예요? 아니, 나 오늘 밀키트가 없어서 약간 불안해, 마음이. 양념을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고춧가루 한 숟가락, 국간장을 얼마나 넣을까? 마늘 좀 많이. 맛술은 생선한테 뿌려줄게요. 고추장을 넣고 유기농 쌀 올리고당을 좀 넣도록 할게요. 비벼. 파를 지금 다져서 넣어요. 그래? 일단 파. 하얀 거? 이미 빨간 부분, 초록 부분 다져서 넣더니 왜 이렇게 늦게 말해? 파를 다져서 넣. 미림에 한번 절인 갈치를 위에다가 살짝 올릴게요. 우와, 갈치 맛있겠다. 양념을 넣고 짠, 불 켜. 하지만 우리가 그 사이에 할 일이 있어요. 우리의 귀여운 호박.
벗겨서 얼마나 익었는지 보겠습니다. 그 전에 호박이를 좀 썰어야 돼. 얼마나 잘 익었는지 보세요. 짠! 예쁘죠? 색깔도 엄청 예쁘. 가운데를 발라. 짠! 속을 속에 있는 호박씨 오븐에다가 구울 거예요. 오븐에 넣고 구워. 다시 한번 갈치를 보러 갈게요. 뭔가 알 수 없는 느낌이 나는데 국물은 성공인가요? 멸치 가스오 맛을 추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멸치 가스오라고 알아요? 살짝. 자, 그럼 우리의 맘마가 잘 됐는지 잠깐 그 사이에 데려와 보도록 할게요. 짠! 갈치는 썰마! 아, 뜨거이! 네, 이제 상을 차리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갈치씨가 조금 더 졸여줘야 될 것 같아서 그 사이에 기타 등등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박을, 누가 호박을 그렇게 다 먹었지? 맛있는데? 네, 일단 여기다가 채소를 찍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뚜껑 살짝 덮어. 언니 요리 색감이 너무 예뻐요. 어머 우리 귀염이 뭘 아는구나. 혹시 디자이너인가? 언니 MSG 넣었잖아요. 언니는 MSG를 넣은 적이 없어요. 앞으로 돌려서 다시 봐봐. 그건 MSG가 아니야. 엄마 손맛. 됐어, 이젠 먹어도 될 것 같아. 느낌에 지금이 딱 먹기 좋은 최적기야. 짠! 오늘의 메뉴 집밥! 오케이! 저분들은 이런 냄새 나는 거에 별로 반응하지 않아요. 특히 나나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닭고기 먹을 때 옵니다. 이제 간을 한번, 나 갈치 엄청 궁금하거든. 일단 장식으로 넣었던 풀떼기를 걷어내고요. 가시를 쪽 빼고. 간이 덜 뱄어도 맛있다. 미안해. 갈치조림 한 개 더 가져올까? 그 집사님 관심은 오로지 밥. 내가 밥만 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디저트가 남아있어서. 잘 먹었다. 다 먹었으니까 후식 가져올게요. 아, 무겁다. 우리 맴매가 등장했어요. 위로 활짝 띄워서 냄새를 킁킁킁 맡는데. 왜 고개를 숙여? 마저 먹어! 왜 안 먹어? 자, 구운 호박을 짠! 자, 오늘의 생강차는 오늘 처음 타먹는 건데 얼마나 타야 될지 몰라서 일단 조금만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볼게요. 자, 예쁜 호박 구이 디저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터넷에 나온 사진으로 보면은 여기에 하얀 게 뭐 올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생크림이라고 생각하고 생크림을 올리기로 했어요. 그 위에 견과류를 얹도록 할게요. 남는 생크림은 입에 좀 짜 넣어도 좋아요. 맛있다. 짜란! 괜찮아. 화면에 안 보이는데 하나 넘어지긴 했지만 나쁘지 않아. 요즘 넷플릭스에 요리 다큐멘터리들을 좀 봐요. 약간 자연적인, 내추럴. 키워드가 자연에서 난 그대로. 자연스러움, 내추럴한 아름다움. 자연에서 갓 꺼내 올린 것 같은 그 느낌의 짠! 자연.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단 음식에 단 음식을 올려서 실패했어. 따라하지 마세요. 다시는 사진만 보고 레시피를 상상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식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도 갈고 닦아서 더 아름답고 맛있는 요리를 선보이도록 할게요. 안녕!